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야 주요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서울경찰청 또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1월 2일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은 추모하고 수습에 힘써야 할 때다.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지자체, 소방, 경찰, 의료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도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그런데 대선 직후인 올 4월 출범해 주말마다 도심 집회를 벌이며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해온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번 주말에 이태원 참사 예도를 내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 매주 주말에 열어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이번 이태원 사고와 연결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제2, 제3의 광우병이나 세월호 같은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속셈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이런 입장을 밝힌 정치인은 주요 정치인 가운데는 적어도 황교안 전 대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비극적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정부 선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사망자를 애도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때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지 모른다면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면서 이 입장문의 해시태그로 이태원, 촛불행동, 희생자, 선동 등의 단어를 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며칠 전에도 비통한 국가적 대참사를 행여나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며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1월 2일의 입장문은 며칠 전에 이 간단한 입장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황 대표는 또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와 언론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냈기 때문에 행정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행정의 구석구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너무나 참담한 사고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함께 예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예도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단어부터도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죠. 가령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말해서 사망자입니다.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희생자라는 단어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희생자로 몰고 가고 있고 마치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는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관계자들은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부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대응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 사건별로 정부, 그러니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대처 상황을 총괄하여 알려주는 채널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알려달라. 이는 유언비어나 오보를 정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민재난 포털은 실시간 상황을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가동시켜달라. 국가 트라우마 센터 연락에도 수많은 전화통화로 불통일 경우가 많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가동하여 접수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여 긴급 유무를 판단하여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에 부탁합니다라면서 언론에는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참사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 대한 기사도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언론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면서 SNS 등을 통해 참사 사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참사 사진을 볼 경우 유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걸릴 수도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특별히 현장 대응에 힘선 소방경찰 응급의료 등 긴급 대응 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분들도 우리의 젊은이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긴급 대응 요원이기에 표현조차도 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국민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이번 참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지금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후속 조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이태원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당일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했다든지 혹은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늦었다든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는데도 현장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지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가 발생할 당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은 전남 구례서장 등을 지내고 문재인 정권 시절인 올해 1월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임명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에 임명된 지 10달도 채 안 됐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기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임재 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 서장에 바로 역시 총경인 임현규 경찰청 재정 담당관을 임명해서 후속 수습 조치에 나서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흔히 특수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본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이 세 곳,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외에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모두 8곳입니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고가 난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할로윈 경비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1일 공개한
이태원 사고 발생 전 11건의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압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를 받은 뒤 용산경찰서 112 치안상황실에 하달했는데 11건의 신고 중 현장 출동은 단 4건에 그쳤습니다.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우선 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이태원 사고 당일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검찰청과 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면서 더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이 이런 사건도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터지고 경찰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수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겨놓았던 아주 부정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경찰이 이번 대응에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